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챕터 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많은 no situation 상황. 자, 많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은 들은 복수가 주어네요. 자, involve 연관 되는데 현관되면 안 되고 연관되죠. 자, someone asking. 자, 누군가와 함께. 자, 어떤 사람이랑 asking 분사 구조죠. 현재 분사가 자, asking A to B. ask A to B로 A에게 B를 요청하다. 너에게 수락해 달라고. 자, 자원봉사 임무나 혹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네가 are overloaded 됐을 때. 그래서 수동이죠. 그래서 over는 오버하게 실어졌다니까 과부하. 자, 너가 아부하가 아니고 과부하예요. 과부하 되었을 때 부사절. 자, 너는 원해 to decline 하는 것을 목적어. 거절. 여기서는 감소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 거절이 또 맞겠죠, 해석상. 자, 그러나 너는 싫어해. 목동어 목적어 disappoint. 실망 시키는 것을 목적어. 자, 컬리그는 동료 혹은 친구들을. 동료는 아니고 동료를 실망시키죠.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는 접속사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접속사 네 개, 세 개, 네 개? 빈칸.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너는 발견하게 되는데 너 스스로가 either A or B겠죠. 슈 어디 갔냐. And let, 이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짱나네. 자, A 혹은 B예요. Either taking ing, accepting ing. 그럼 A 혹은 B에 있단 말이죠. 자, 넌 스스로가 under assignment. 임무. 자, 임무를 너가 임무를 하고 있는데. 자, doing less. 더 적게 하면서 너 최선보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분사 구조가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 그래서 doing의 분사구조 1번 썼어요. 누가? 너가 하고 있으면서 더 적게 너의 최선보다. 또 너가. 자, taking on. 자, 맡고 있으면서 임무를. 그 다음 또 너가. 자, resenting 하면서. resenting은 분노. 분노하면서. 자, 누구에게 더 리퀘스트를 이해할 사람이죠? 요구자. 요구자에게. 자, for asking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감히 나한테 이거 시켜. 또 그 다음에 또 너가 또 유예요. 분사구조 ing는 accepting 아니네요. 너가 아니고 여기서 끝났네요 문장. either A or B에서 혹은 accepting 하면서. 또 맞네요. 너가 수락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도. 자, 너가 수락하면서 저 임무를. 자, 그러나 나 follow through 그래서 이렇게 돼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면서는 완수하지 못하면서. 자, 여기서도 사실상 너가의 분사구조 ing예요. 완수하지 못하면서. 자, 이러한 모든 약한 선택들은 주어 time 유혹해 우리를. 자, 너가 찾을 수가 없을 때 polite way는 공손한. 손한은 들어가 있다. 아, 공손한. 자,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자, to praise 하는. 자, 왜 이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이죠. praise는 원래 구란 뜻이지만 말로 하는 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말로 공손하게 편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no라는 응답을. to는 또 전치사죠. 누구에게?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모르기 때문에. 자, 대신에. 그래서 빈칸 주의. 대신. 자, express해라 명령문이요. 표출해라. 자, appreciation은 감사를 표시해라. 자, 대접속사고요. 너의 동료들이. 자, consider 고려했다는 것을. 너를 혹은 생각했다는 것을. of you 너에 대하여. for the project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 나는 feel 뒤에 pp로 썼어요. honored 되게 느껴져. 영광을 느껴지는데. 자, then 너가 심지어 삽입절 consider 했다고 고려했다고 나를. 자, to speak 말하는 것을. 목적은 목적의 보호구조죠. 자, 내가 말하는 것을 너의 그룹에게. Don't such an important. 그렇게. 자, such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중요한 occasion은 명사 여기 들어갔죠. 응? 상황
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나를 끼워줘 고마워 혹은 난 so 수동이에요 pleased 되어졌어 기뻐졌어 자 so 됐고 저죠 자 that 아니네요 so that은 안 썼고요 그냥 so pleased 되어졌어 that은 접속사로 썼어요 자 너가 고려했다는 것을 나를 자 capable of ing 능력이 있다고 serving 해주는데 주는데 자 이러한 committee 자 위원회 이러한 위원회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일하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주는 것을 고마워해 일하다 서빙해주다 자 나는 알아 자 이 일이 critical 중요하다고 자 overall은 전체적인 성공에 있어서 이벤트에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as a result instead unfortunately까지 불행히도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더 가고 싶은데 however 자 그러나 또 빈가 또 있어요 자 내 스케줄이 just don't will not allow it it은 뭐예요? 대표하는 거겠죠 내가 너의 일을 해주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아 the implication은 암시 암시인데 of your praising 아까 말이라고 그랬죠 너의 말에 대한 암시는 is that 너의 친구가 has honored 영예롭게 생각했다고 너를 자, by asking 요청함으로써 자, when you thank him 저 너가 감사할 때 부탁한 사람에게 자, for that honor은 지시되면서로 그러한 명예에 대해서 자 그러나 실제 주어 다시 넣어볼게요 너였어요 아까 보시면은 you 주어 thank you 지금 이형식 동사 그 다음 여기서도 이형식 동사 1번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1번을 여기다 써야 되겠죠 이형식 동사 1번 이형식 동사 2번 너가 are firm 확고 확실 확실하다고 자 in your turn down은 뭐냐면은 거절하는 것이 그래서 빈칸 넣기 결국엔 뭐야 거절하는 거죠 공손하게 그는 자 typically 일반적으로 understands 이해해줘 저 3인칭 단수 처리했죠 자 너의 sincere은 진정한 유감 자 유감을 이해할 것이다 진짜 못하는가 봐 쟤 저런 말까지 하는 거 보니까 사기치는데 자 너는 cannot take on take on에서는 맞다 이 맞다가 아니고 이게 스펠링이 맞다 요 맞다일 거예요 자 맞는 것을 저 assignment는 그 임무를 자 그래서 주제는 say no 아니라고 말해 request 요구사항에 자, expressing은 사실상 누가? 너가 표현하면서 자 appreciation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공손하게 아니요 굉장히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지만 no 하세요 를 삐끼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